예, grammar plus writing. 3학년 교재입니다. 이게 앞글 자 따가지고 우리는 GPW라고 하고요. 여기에 start라고 되어 있는 게써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초등학생들 보는 거더라고요. 이것 때문입니다. 고등 내신과 서술형 시험 대비하는, 중등이 아니에요. 고등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3학년 거는 심지어 세번본 학년도 있고 그래요. 잘안 되면 세 번이나 봐야 됩니다. 이건 아마 두번 이상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안돼 있으면 영작이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뻔하잖아요. 마더 통해서 문장을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신 서술형 연습 문제로 실전 대비서인데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문제들이 최신 문제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교재로 가는 게 맞습니다. 1과부터 10과까지, 그걸 챕터라고 표현했는데, 1과부터 10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달 반이면 이 책이 끝나는 겁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 두달 반이면 끝나는 책이고요. 그럼 거의 1년 남았으니까 여러 번 보겠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중간 기말고사 때 못하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합니다. 챕터 1 설명을 할 건데요. 예, 다른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것도 너무 쉬워요. 솔직히 너무 쉬워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에서 공부한 흔적을 남겨 놓으세요. 문법선이 됐건 매트형식이 됐건 이런 것들을 예, 흔적을 남겨 놓으세요. 큰게안 보이긴 해요. 솔직히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엑서사이즈가 세 개가 A, B, C가 있잖아요. A를 풀고 채점하세요. 네, 맞았으면 상관없는데 틀렸으면은 빨간색으로 자기가 틀린 건 놔두고 빨간색으로 답이 만약에 watch다 그러면은 watch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두든가 해주시고요. 네, 이런 식은 이 책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아요. 뭐가요? 영작하는 걸 연습 많이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채점해 보니까 틀리는 게 있다. 이 부분이 틀렸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옆에다 빨간색으로 빨간색 플러스펜으로 정답 쓰세요. 네가 나중에 이 책을 또 봐야 돼. 이 책을 두 번째로 할때 전에 했던 거에 일괄을 먼저 쭉 훑어보고 빨간색으로 되는 게 네가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거니까 그거 보고 나서 쭉 일괄 처음부터까지 다본 다음에 전에 네가 풀었던 거이 책이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새 책에 문제 풀어. 에이, 그렇게 하면 다 맞죠. 그러지도 않아. 예, 될수 있으면 여기 있는 문장을 다 외우게 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일이니 여기 있는 문장들을 자꾸 반복해서 보는 상황을 만들려고 해서 똑같은 책을 세번 정도 볼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틀린 게 있으면 채점하고 빨간색으로 써놓고요. 얘도 푼 다음에 채점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문제들의 배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너네가 여기 있는 문장들 비슷한 문장을 보게 돼요.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그런 문장이 나왔을 때 문장 구조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익숙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쟈니 학교에 가는 것은 30분이 걸린다. 그럼 정해진 거예요. It takes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It takes 10 minutes. It takes 쟈니 10 minutes. To go to school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익숙하게 되려면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여기서 틀린 게 있다. 그럼 그거 네가 원어 알라틀에다가 몇번 써봐야 돼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한 문장 하나 이런 것도 한 대여섯 번 쓴다고 그냥 외워지겠나 싶지만 그렇게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영작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영어에서 영어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영작이에요.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야 나오는 게 영작이에요. 예, 비슷합니다. 이거는 네가 이제 만들어 써야 되니까 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쓴 문장하고 이거 내가 쓴게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은 이거라고 그러는데 제 것도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 나한테 와가지고 이걸 다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없고 저는 이걸 썼는데 이게 틀리고 이게 답이라고 빨간색으로 네가 써올 거 아니야? 이게 답이라 그러는데요? 제건 틀리나요? 아, 이건 이런 거 차이점이 있어. 네 것도 맞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숙제 검사할 때 다음 목요일 날 내가 직접 숙제 검사로 돌아다닐 텐데, 예, 그때
질문 같은 거 하시라고요. 오늘 숙제 해온 사람들 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다. 얘는 같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고요. 얘나 얘나 같은 거라고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난다는데 아무 차이 없어요. 그냥 같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고요. 저런 것들을 물어보란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위리라고 썼는데 비고잉투만 맞는 건가요? 여기 조건에 그게 없잖아요. 비고잉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윌 써도 되고 비고잉투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학교 시험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답이 여러 개가 나와요. 예, 완료 시제. 문법 사항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문법 사항에 네가 마더 통해서 완료, 경험, 결과 계속해서 완료는 JYAN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경험은 볼펜으로 조그맣게 ever, never, before, once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결과 has gone, have lost 쓰는 거예요. 계속 for 플러스 기간, since 플러스 시점, always, how long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청고 2학년에서 청고 2학년 시험범위 안에 있어서 그 핸드아웃, 불단고 2학년이네. 불단고 2학년 시험범위 안에 있어서 이거 핸드아웃, 니네 이과에서 했던 그 핸드아웃 있잖아. 현재 완료 핸드아웃. 그거 다시 주고 다시 외우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요? 에이, 그렇다니까. 이게 불단고 2학년 거예요. 과거 완료가 저렇게 있잖아요. 문법 사항이 있는 데가요. 뒤에 있거든, 그래머. 이 핸드아웃 주잖아요. 외워. 또 외워. 이거 돼야 돼. 너 4가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하면 과거 시제 나오는 거야. 예문은 외우지 마. 이거는 외워. 동그라미 해놓은 거고. 결국은 네가 고3까지 핸드아웃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걔들은 나하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없어. 고등학교 애들은. 그럼 뭐예요? 전에 했던 거 계속 반복하면서 핸드아웃 전에 했던 거 주면서 다 알고 있는 거지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가서 괴롭습니다. 특히 여자애들은 잘 들어. 이 나라의 웬만한 여자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여자애들은 영어를 포기한 애들은 거의 없어요. 수학 포기에, 국어 포기에, 과학 포기에도 영어를 포기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남녀공학을 가건 여자고등학교 가건 보통 1등급은 여자애들끼리 치열하게 다투는데 1등급밖에 되게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네가 미치고 환장하고 짜증나면서 깨닫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고등학생을 새로 받지 않는 이유야. 너무 늦었잖아. 너무 늦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거야. irreversible.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다 쓰셔야 돼요. 써가면서 여기가 공부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 GPW 이 애들 공부한 거를 여기 이분은 막 정리한 거를 예,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둔지 할게요. 그렇게 공부했어요, 옛날 애들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예, 똑같은 방식이고요. 틀린 거. 예, have하고 just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have하고 pp 사이에 와요, 보통. just는. 그래서 보통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 have you just, 이렇게 나가는 게 있단 말이야. have they just,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have가 여기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라 주어 다음에 have, pp 사이에 just가 와요. JYAN. 이렇게 하면서 평생 너는 다시 이렇게 평생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연습해야 돼. 이걸 학교 시험에서 틀리고 깨닫는 애가 있어요. 그걸 막자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걸 학교 시험에서 틀리면 보통 고등학교 한 학기 지나면 얘기해요. 의대는 끝났네요. 의대 못 가는 게 확정돼요. 한 학기 지나면 알게 돼. 한 학기 지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의대는 끝났네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가 1학기를 망쳐서 그래요. 고등학교 1학기 망치면 심지어 어떤 애는 내신 안 해도 되니까 수능만 대비해 줘서 있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 수능만 하겠대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수행평가 같은 거할때 같이 해야 되는데 애가 안 해. 고등학생이 수행평가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데 수행평가를 같은 팀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이 다 싫어해요. A라는 애가 원래 내신 공부 안 한다. 그럼 걔랑 같은 팀 되면 되게 싫어하는 거야.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되게 짜증나게 해요, 애가. 왜 쟤랑 같이 팀이 되냐? 짜증낸다고요. 선생님이 찾아가요. A라는 애랑 같은 팀 되게 싫다고. 쟤 공부 안 하는 애라고. 네가 무슨 대접 받는지 알아?
왜 그걸 꼭 고등학교 가서 깨닫냐고. 지금 하세요. 한 학기 끝나면 내신 포기한 애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게 먼 훗날의 얘기도 아니잖아? 너네 이제 8개월 그걸 남지 않니? 고등학교 1학년? 예. 완료 진행형까지 해서, 예, 액추얼 테스트까지. 그러니까, 챕터 2가 되기 전까지는 다 하는 거예요. 예, 챕터 2가 되기 전까지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챕터 1 공부해 오시고, 와가지고 나한테 질문하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2주 전쯤에 내주고, 뭐, 짧으면 일주일 전쯤에 내주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숨쉴 시간도 없이 공부한다는 거야? 꼭 미리미리 하세요. 어차피 시간은 흘러서 이 책이 누군가는 끝나가고 있을 때, 책 안이 텅텅 비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너는 그런 일 겪지 말고. 자, 다음 시간에 2과 조동사이고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